여러분 한정 기술 브이로그 2탄이 돌아왔는데요. 그런 부품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선물. 원자리야.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력기술 원전안전센터 내진검증팀에서 근무하는 임지원 대리입니다. 오늘은 한기 엔지니어의 하루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동안 한국전력기술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고정! 저는 차로 보통 출퇴근을 하고요. 사원증을 내고 열심히 출근을 해봅시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화이팅 해야겠어요. 화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제품으로 지금 자리 먼지 좀 한번. 동물동물 이렇게 말리시고. 돼요. 먼저 저희 한정기술이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또 근무 형태는 어떤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한국전력기술은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많은 원전도 저희가 다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설계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렇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고요. 근무 형태이고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진검증은 원자력발전소에 그중에 내진범죄 1급 기기들에 대해서 지진이 오면 지진이 오게 되었을 때 그 기기가 튼튼한지 그리고 원하는 기능들, 뭐 작동들을 하는지를 보는 미국 법에 따라 제대로 잘 했는지 검토하는 그런 팀입니다. 원피스 뭐지? 안녕하세요. 저희 팀의 전문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너무 귀요미들 있어요 여기. 너무 귀여워요. 하준하게만 아빠가 힘들게 일한다. 안녕하세요. 최보성입니다. 우리 S대 부장님이십니다. 자리에는 참 특이한 게 많은데요. 예. 요즘에는 좀 특이한 것도 들으셨나요? 저희 안전센터 에이스들 커피 사러 갑니다. 에이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짜라랑.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 예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예쁘다. 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전안전센터 내환경검증팀 신입사원 정수민입니다. 제 옆자리에 앉으신 우리 민호 대리님을 소개합니다. 네, 저는 그 토토 아빠라고 제 애견 토토의 아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토토 생각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올해 대리 진급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확실히 업무량 측면에서 봤을 때 사원 때보다는 무게감도 그렇고 또 양도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이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가지고
나중에 차장이 됐을 때 정말 유능한 차장이다, 임정민 차장 정말 유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멋있다, 잘생겼다. 저 뽑아줄 겁니다. 지현 선배는 어떤 선배죠? 아, 후배들한테 이제 아끼지 않는 그런,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과 그런 아끼지 않는 그런 선배입니다. 원장 센터에 수민 씨 오시기 전까지 홍일점이었고. 아끼지 않으려 몇 번 하는 거야? 아, 쩔려. 아, 갑자기 떨렸어요. 갑자기. 아니, 다시 할게요. 아끼지 않는 지원 선배랍니다. 아, 웃겨. 저희 미래 한기 후배들에게 귀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원짜리요. 파워!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입찰평가 업무를 수행할 건데요. 이렇게 입찰사들이 이렇게 한 기기에 대해서 입찰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적절성을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요. 저희는 내진 검증 팀으로서 내진 검증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를 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저희 멤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오늘 같이 점심 먹을 멤버들을 소개할게요. 짜자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먹을 곳은 동궁찜닭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미녀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찜닭에 치즈 추가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먹으면서 뭐를 물어봐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회사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기 자랑거리. 일단 건물이 엄청 멋있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설이 최신식이에요. 맞습니다. 너무 좋고. 맞아. 커피값이 싸요. 물을 1,300원. 맞아요. 커피가 싸고 맛있습니다. 입니다. 아기 키우기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아무도 아기도 없고 결혼도 안 했지만 키우고 싶습니다. 키우기가 아주 좋은 게 유치원도 엄청 잘 돼 있고 회사 내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뭐 차장님들도 엄청 많고 매우 좋습니다. 아기가 1층에 창문에서 보여가지고 맞아. 엄청 안심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최고의 복지 아닐까. 맞아. 그리고 막 유연근무제 이런 것도 잘 있어가지고 유연근무제 맞아. 유연근무제도 잘 돼있고 육아근무제도 잘 돼있어서 더더 좋아요. 맞아요. 그냥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시는 편인가요? 아, 저는 드럼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멋있어요. 드럼을 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와, 멋있다. 마셔요. 술 마셔요. 너무 많이 마시면 저를 엔돌핀 돌게 하는 잣소가 있거든요. 먹여요. 잣소? 네. 시작.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저희 한정기술 28층 라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굉장히 높죠? 이제 오후 근무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내진 검증팀은 이렇게 문서를 검토한 업무가 굉장히 많고요. 다 영어. 다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서울에서는 안 되고 저희가 그 미국 기술 기준 IEEE 344라는 기술 기준에 따라서 내진 검증 팀이라면 이 코드를 적어도 다섯 번은 읽어보셔야 합니다. 고체 향수인데 이걸 일하다가 한 번씩 바르면은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희 팀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실에 왔습니다. 아,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 요청드린 이유는 저는 회의를 다녀왔고요. 지금 너무 피곤한데 퇴근이 딱 1시간 남았거든요. 좀만 더 힘내보는 걸로. 아, 네. 바로 회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한기인의 필수 영양소는 카페인. 오늘 제가 쏩니다.